랜선여행, 우리 같이 출발할까요? 세계 최고 층 빌딩으로 유명한 부르즈 칼리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거의 두바이 쪽에서 환승을 하면서 가는 두바이 여행이 있고요. 또 5박 6일 정도의 또 여행이 있기도 하지요. 자, 벌써 이제 두바이 시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지는 곳이 TV에서나 그림에서 많이 보여지는 돛단배 형식의 7성급 호텔이 버즈 알아랍 호텔 앞에서 이렇게 작은 시골 어촌 마을이었던 진주자비에서 곳에 이 주메이라 지역 해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7성급 세계 최초로 이렇게 호텔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두바이에서 그 주메이라비치 해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서핑을 주로 많이 하는 수영보다는 서퍼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두바이는 페르시아만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원래 이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구성하는 7개의 토호국 중 하나의 최대 도시이죠. 원래 그 아랍에미레이트 수도는 아부다비죠. 그리고 사막 기후이고요. 여름철에는 40도 거의 뭐 50도 가까이 육박돼서 엄청난 더위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이고요. 그 진주가 많이 나서 세상에 이렇게 화타게 뜨기 전에는 정말 가난한 어촌마을로 취급됐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중동의 뉴욕이라고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지금 여기를 3번 정도 다녔는데 서유럽 갔을 때는 정말 두바이가 그때 정말 이런 건물들을 다 짓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프랑스 개성문을 연상하는 곳으로 건축물이 지금 되고 금융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을 비슷하게 짓지 말라는 그런 허가를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의 형태로 지금 지어지고요. 여기는 그 운하를 돛단배를 타고 저쪽 건너 마을을 가는데 느리면 10분, 빠르면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 1디르 그쪽 돈 화폐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 원,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 요금이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택시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거의 1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전통배, 나룻배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5분이나 10분 정도로 이렇게 건너 저쪽에 바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바로 이 두바이에서 금시장 그리고 향신료를 팔고 있는 그 전통 시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벌써 이제 거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교통이 이제 이렇게 빠른 전통별을 향해서만 막히지 않고 금방 도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향신료, 금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이제 일명 금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향신료는 거의 뭐 어디, 뭐 터키나 뭐 이쪽에 다 많이 알려지는 광황이라든지 뭐 생강, 특히 이쪽 여기 두바이 쪽에서는 샤프란 차가 유명하죠. 예, 부르즈 칼리파가 저 멀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건축물은 좀 이따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최대 쇼핑센터인 두바이 몰인데 엄청나게 큰 면적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 아이스링크가 있고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네. 이러한 곳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삼성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 예,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삼성. 예. 이 건축, 두바이 몰을 다 쇼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2박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거의 야간에, 예, 보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낮 시간대라서 분수가 뿜어져 나온 것은, 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장소가 이제 분수쇼 하는 곳이기도 해요. 예, 여기가 이제 지상 828m의 세계 최고의 건축물, 부르즈 칼리파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 사진을, 건축을 처음 지상에서부터 찍을 수가 없습니다. 파노라마로 엎드려서 쭉그 기슬로 해서 찍어줘야지. 네. 저희 아이들도 이 건물을 보고, 아, 엄마가 거기서 찍어 놓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말 생생 그 특구로 보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 두바이 몰에는 이렇게 아쿠아리움이 있고 스케이트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고를 가지고 명품과 함께 더불어서, 예, 있는 곳이 바로 두바이 몰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기름의 그 나라 부유국 산유국으로 냉방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움직이면 조금 덥지만은 얼마나 빵빵하게 잘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예, 반드시 저런 그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행 앞으로 이제 벌써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조금 자유롭게 갈수 있는 곳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 오픈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 아쿠아리움인데, 네, 이거 역시도 입장료 없이 여기서 이렇게 큰 물고기들을 바라볼 수 있고, 물론 입장료를 내면 더 크게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조금 사진을 보면서
부족했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막에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 있는 두바이로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두바이 하면 상징과도 같은 그 돗단물 형태의 그 보잘 아랍 호텔 앞 해변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 데이라와 부르두바이를 연결해 주는 곳이 이동수단인데 이거를 이제 수상텟이라고 하는 그 아구라를 여기서 탑승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면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를 바로 그 금 시장 수공예품 향신료를 파는 곳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게 되는데 뭐 그냥 자유롭게 두바이를 여행하시더라도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타고 가시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훨씬 저렴하게 들 수 있고 예, 이렇게 지금 가서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향신료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샤프란이라고 하는 이 향신료가 엄청난 1kg에 금보다 더 거의 비싼 수준에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몇 가닥을 넣고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좋은 향기 그 샤프란 꽃에서 나온 암수술만 채취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샤프란 차는 한 번도 못 마셔봤지만 우리가 세제 행궁 세제로 쓰는 그 샤프란은 알아들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빵 터지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인데 우리나라 LG 에어컨이 나온 것을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계산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분수쇼가 여기 이제 밤이 야간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카드로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그 두바이의 디름 화폐로는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카드로는 되니까 잠시 쉬어서 예, 커피를 한잔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나왔던 그 종려나무나 이런 그 대추 야자 열매가 우리가 그 선물로 많이 사오는데 엄청나게 달달하면서 맛있는데요. 떨어진 것을 조금 장난스러워서 그 모래밭에 떨어지는 거를 주워서 먹어봤는데 꼭 떫은 간 맛이었어요. 두바이 하면은 1970년대 초에는 그 주메이라 이쪽이라든가 하는 총을 하고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고기자리 진주 캐서 이렇게 수출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세이크 모하메드 궁전으로 왔습니다. 예, 이렇게 모래밭에 이렇게 야자수가 있고요. 정말 초록초록한 예, 이러한 궁전처럼 이런 길가의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두바이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계획하시면서 또 내가 한 번은 가보아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은 갈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